네, 차렷. 네. 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이고 세상에. 아까 리허설 할 때 그렇게 첫 음정 잘 잡으라고 얘기했더니 또 놓쳤어. 네. 그러나 이 친구들 아마 오늘 그 원하는 상 목표했을 거 아니에요? 상이요? 네. 상이면 대상이 좋죠. 아, 네, 그래요. 오늘 이 친구들은 인기상의 목숨을 걸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강도면 노선에서 온 김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섹시하다 나왔습니다. 네. 마이너스 50점. 네,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노래, 멋진 노래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수동의 수유미 아빠 김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무대 추가. 막걸리 한 잔. 아시는 분들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유해진 알아요? 배우 유해진? 아. 네. 그냥 아. 잠깐만 뭐 안 해도 그냥 유해진이야. 네? 고니? 고니. 네. 아. 고니. 네. 어느 부분? 어느 부분? 꼬리인데 타짜를 봤어. 아, 타짜 하실 거예요? 아니요. 타짜. 어느 부분? 네. 아, 어느 부분? 좀 설명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유해진을 그냥 설명하는. 유해진을 설명하는. 좋습니다. 여러분. 찬바다 씨.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네. 아마 점수에 크게 네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바다 해? 참진. 바다를 참, 바다에겐 참진이십니다. 그래서 유해진입니다. 참바다 씨 유해진, 반갑습니다. 즐거운 봄,
꽃놀이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수 주세요. 잠시만요. 잘 안 되네. 아니, 아니야. 그냥 있어도 유해진이야. 아, 감사합니다. 야, 너무 잘하신다. 네. 아까 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뭐 고니? 고니 부분 할 줄 알아요? 고니 부분. 네. 타짜의 부분. 고니. 네. 아, 잠깐 가 볼까?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지? 평경장 어디 갔어? 아, 너무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여러분 수고해주신 우리 김정철님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림에서 온 김선현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 이 무대 때문에 의상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네, 협찬이에요. 네. 협찬. 네. 네. 아무리 네. 협찬이라도 이거 좀 본전을 빼야 되잖아요. 요 의상 참가상이라도 받기 위해서 예, 왔거든요. 헤어 메이크업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오늘 혹시 네, 네. 기대하는 상? 참가상? 참가상. 아유, 무슨 겸손의 말씀을 그죠? 자, 멋진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노래 예, 멋집니다. 우리 김선현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장윤정의 초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실 무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 네. 딴 거 없고요. 네. 제가 그 에코 없이 노래 부르기를 좀 합니다.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에코 없이 노래 부르기. 네. 네. 자, 하겠습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박수 주세요. 박수. 네. 제가 이거 많이 준비했는데 조금 떨려가지고 다시 갈게요. 기량을 다시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에코 없이 노래 부르게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니까 뭔지도 못 알아듣고 계셔. 네. 자체 어르신들 자체 에코. 자기가 에코를 네.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네, 울림을 넣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무대를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스동에서 온 전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누구랑 오셨어요? 내무부 장관님하고 어머나 지인들하고 오, 같이 네, 왔어요. 저렇게 여성 팬분들이 많으세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바탕이 좀. 네, 네. 누구누구세요 이렇게? 아, 우리 형수님. 형수님 손주세요. 형수님. 마누님. 네. 마누님. 네. 우리 처제. 처제. 네. 그 우리 저 갑자기 생각. 네,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네. 여친 네. 사람인가? 네. 그 의미 없는 사람. 그죠? 네. 자, 우리 아내분에게 한번 하실 얘기. 미영아. 아침에 계란. 울지 마. 벌써 울면 어떡해. 미영아, 아침에 계란말이 좀 해 주라. 잠깐만 일로 와 봐. 잠깐만 일로 와 봐. 계란말이를 안 해 줘요? 네. 왜요? 후라이는 해주는데 네. 계란말이를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이 배가 불렀네 진짜.
나는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도 어디다 먹고 다녀. 네. 네? 그렇죠. 저분은 누구신데, 저 계란말이가 계란 후라이가 어딘데 이러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자, 저기 계란말이 좀 부탁드릴게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임영웅의 노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고요. 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입니다. 여섯 번째 전영수님 갑시다. 박수. 잠시만요. 뭐 보여드릴 특기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으면 눌러보세요. 네, 저기 팬들 오셨는데 올라와 보세요. 점수가 있습니다. 큽니다. 네, 네 올라와 보세요. 네, 올라와 보세요. 우리 심사위원께 어필하는 의미로 네 별 특기 없으면 댄스 한번 하고 갑시다. 준비되셨어요? 네, 올라와 보세요. 예, 자 우리 네 와이프분 필실에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세요. 네, 오늘 대상이 걸려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무대로 오르시고. 네, 뒤쪽으로 오셔서 방송실 음악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 분은 지금 별 특기가 없기 때문에 댄스로 네, 점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자, 와이프 분은 같이 오세요. 옆에. 자, 뒤에 분들은 백댄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들 박수를 주시고 어우, 뒤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참가법원 7번 김상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인 또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자랑하시죠. 네. 아 그냥 그 아파트 노래 자랑에서. 네. 제우수상. 어 그게 어딥니까? 네 어느 아파트인가요? 더 팰리스 5차입니다. 더 팰리스 아 5차. 더 팰리스 5차에서 오신 분. 더 팰리스 아 네 저기 주민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노래 아 네. 가창력 멋지죠. 네, 박구윤 씨의 뿐이고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와, 갑시다. 뿐이고.
오늘 본인 네, 희망하는 네, 등수 참가하는 데 1등. 아이 무슨 또 겸손의 말씀을. 아마 또 심사위원들께서 멋진 점수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남동에서 온 이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누구신가요 저 두 분? 아, 저희 친목 모임 누나들. 친목 모임 누나들, 네, 누님들. 네. 오늘 대상을 목표로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은 아차상 목표로. 아차, 왜 이러세요 다들 오늘. 저기 심사위원분들 오늘 분들 전부 다 참가상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노래. 아우, 네. 야, 이거 노래 굉장히 수준 높은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이거? 여인의 눈물. 네. 자, 주현미의 노래입니다. 여인의 눈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대단한 실력자십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치마 휘날리며 주름잡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목소리가 너무 간드러지고 아름다우시고. 네. 특별히 오늘 이 주현미 씨 노래에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주현미 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주현미 씨 엄청 좋아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네, 사회자의 권한으로다가 무반주로 주현미 노래 한 소절 더. 네. 요거 오늘 선생님들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해 볼까요? 어떤 거? 주현미의 짝사랑 하겠습니다. 짝사랑 여러분 아시죠? 어머나 팬이시구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포인트 아사랑인가 봐. 박수 주세요. 와우. 네.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실례지만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네 연장자신가요? 네, 네, 네. 올해 몇 학 몇 반이세요? 본 나이는 네 본 나이는 6학년 6반. 네. 주민등록상에는 6학년 4반.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아 봉사는 네. 내가 한 7년 동안 미스동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하세요? 네. 네. 그래갖고 거기서 지금 해준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바르게 살기 미수동 위원회 좋습니다. 최경묵님 오늘 특별히 이 노래 고르신 이유가요? 원래 네.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이거 택했어요. 네 좋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나가보시라고 막 권했나 보네요? 쟤는 아니어도 제가 네. 노래기실 다니고 이래서 무조건 나갑니다. 나는 노래 교실 다니세요? 그럼 저기 강사님 아세요? 예, 압니다. 아세요? 네, 강사님 공정한 심사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아시겠죠? 상관이 네. 없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아, 상관이 없어요. 아, 선생님 상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네. 아니 알긴 아는데. 네, 왜 지금 여기 와서 모른다고 합니까? 공정으로 하기 네. 때문에. 네. 아니 증인은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네. 선생님 아세요? 네 좋습니다. 아마 이 노래 교실에서 오늘 똑바로 교실을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까 예. 리허설 때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여러분 우리 최경묵 여사님께서 준비한 멋진 노래 신나는 노래입니다. 문현주의 또련님 갑니다. 아니엘라 켈 네 주부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네. 와우 무대 중앙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명동에서 아니엘라 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필리핀에서 필리핀. 네. 몇 년 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 한국말은 좀 괜찮으시고요? 네. 네, 그래요. 어디 사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명정동이요. 명정동. 네, 나는 명정동. 처음에 명동인 줄 알았어. 네, 시간 노래입니다. 장윤정의 어머나 청해드릴 테니까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음악 주시고요. 갑시다. 네. 잠깐만 보세요.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는데 이순댁 심사위원님 그 빅소리 한번 났어. 그죠? 네. 요거 맞으세요. 요거 만회할게요. 자 여기서 그 부분. 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네 인생. 박수 주세요. 네. 참사님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잠깐 여기 그냥 가시면 좀 아쉽잖아요. 우리 뭐 하나 심사위원들에게 더 어필할 네 특기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특기는 네. 준비를 못했어요. 그건 없어요. 준비 못했어요? 네. 근데 우리 오신 분들. 갑니다. 예, 디스코. 아 오신 분들이 응원의 네. 댄스를. 네. 야 한번 먹어보세요. 네. 올라오세요. 음악 드릴게요. 네, 음악 드릴게요. 네, 올라오세요. 네. 우리 이렇게 단합된 노래교실팀 오셨는데 한번 올라오세요. 요즘같이 가짜가 잠깐만. 뭐 방송실은 찐이야 밖에 없습니까? 뭐예요? 그 나온 노래가? 한번 올라오세요. 여기서? 네. 그 노래도 방금 괜찮아요. 네. 찐이 아니구나. 네. 아니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무대 올라오실 분, 밑에 하실 분.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아니 안 올 사람 빼고 올 사람만 하면 되지. 네.
방송실 잠깐만요. 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올라온다고 힘들다. 네 그래요. 너무 많이 왔다. 한다구나. 우리를 5분도 안 죽긴데. 5분도 안 줘. 아니 못하면 바로 끝이지 뭐. 예 잘하실 거예요. 예예 예. 여기 제일 큰 언니 누구세요? 큰 언니. 제일 큰 언니. 큰 언니. 예 서로 모린다. 예 큰 언니. 네 예예 예. 제일 여기 선배 누구세요? 제일 오래 노래교실 다니신 분. 아 좋습니다. 예 회장님. 예 자 우리 김하자님의 응원 댄스가 되겠습니다. 요게 채점 점수에 응원 댄스도 응원상 점수 그리고 장기 자랑 점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음악 주시면은 알아서 아 봅시다. 어디에서 어느 단체세요? 봉평동 통우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평동 삼통 통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통장님이세요? 네, 잠깐 오시고요. 네. 응원단 손 한번 드세요. 네. 하.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 마이크 대시고 네. 예, 우리 그 동사무소 회원들입니다. 네. 동사무소. 네. 네. 자, 봉평동 삼통 화이팅! 진심 오네. 네. 보약 같은 친구, 아 멋진 노래입니다. 자신 있게 네 마이크 바짝 대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갑시다. 응원 점수, 응원 점수. 박수. 다 같이. 자 통장님 춤 추세요. 김하자님이 백댄서가 나왔는데 우리 삼통장님 하시는데 백댄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올라와 있어 올라와 보이소 올라와 보이소. 네, 내가 왜 부르냐면은요 노래가 조금 약해. 노래가 조금 약해. 자, 자 만회 점수 만회 점수 음악 한번 가겠습니다. 통장님 네. 이번엔 너무 우아한 거 말고 알겠죠? 네 힘차게 흔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음악 주세요.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물이야. 자, 걱정이 없다. 어, 좋아. 어, 웨이브 조커. 오래도록 내 옆에 있어주세요. 자, 누님 댄스 출발. 함께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어, 좋아. 통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아이고, 야, 통장님까지
노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봉평동 화이팅입니다. 어느 동네보다 네, 단합이 잘 되는 우리 봉평동 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두 분 남았습니다. 정영일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심해서 올라오시고요. 멋진 중후한 네, 정자음의 멋진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네, 노래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많이 떨리네요. 네, 자 그러면 굴 홍보 한번 하십시오. 네, 제가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 20년 됐습니다. 마라톤 뛴 지가 20년 넘었는데. 풀코스요? 풀코스를 네. 120분 정도 뛰었습니다. 와, 그리고 120회. 네. 네. 그리고 저 해남 땅끝에서 네.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622km를 완주했습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도 내일 또 네. 하천의 마라톤 대회 갑니다. 아니, 굴 홍보하시라고요. 그래, 이제 그게 아, 제가 굴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리고 굴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도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무릎도 이상 없고 지금 내가 이제 이가 네. 엊그제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임플란트 수술한 지가 한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 지금 턱이 좀 부어 있고, 네.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입이 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서 노래를 잘 못 불렀습니다. 아니 노래 잘하셨어요. 노래 잘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왜 마라톤 말씀하시나 했더니 그렇습니다. 앵콜 나오셨어. 이야 대단합니다. 네. 대상 받으시면 우승 받으시면은 네 앵콜 한번 하셔야죠. 네. 그죠? 네.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를 120여 배 완주하시고 아직도 쌩쌩하시면서 다만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만 하신 우리 정영일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아버님. 네, 그러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중앙동에서 온 주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까 왜 조금 늦으셨어요? 길이 막혔어요? 예, 마이크 대시고. 예, 친구하고 카톡 하다 보니 시간이 났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라서 응원 못 오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누구 하고 오셨어요 오늘? 같이 오신.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아들이세요? 아이고 네, 아들 보고 계시니까 떨지 마시고 네 해주시고 준비하신 노래는요? 기쁜 우리 사랑은. 오. 아, 박수 치면서 네.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허리 말하자.
반갑습니다. 능년의 남자 김중현님. 네. 오늘 어떤 계기로 참가하시게 되셨나요? 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뭐 봉숫골에 축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하고 싶어서. 봉숫골 축제가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그쵸. 예. 예. 매년 오시죠 축제. 예, 매년 오는데 내년에도 꼭 올 거예요. 그렇죠. 예. 혹시 제가 듣기로 뭐 잘하시는 특기가 있다고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뭐 잘은 못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비슷한지 좀 예, 판단을 좀. 네, 어떤 뭐 성대모사인가요? 예, 성대모사인데 네.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메가트론이라는 그 로봇이 있습니다. 그 어른에서 다 깨어나면서 이제 딱 한마디. 예예예. 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네. 그 로봇 목소리라고 네, 로봇 합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짧으니까 네. 짧으니까 빨리 이렇게 지나가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I am Megatron. 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셔야죠. 네, 자. 아마 점수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김중현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야, 중년 사나이의 멋진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갈 때 순정입니다. 박수 주세요.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차렷! 자, 여러분, 열정의 뜨거운 무대를 보여준 제 킹덤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벚꽃축제 네.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자, 수상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네, 수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태프분들 도와주시고요. 네, 오늘 공정한 심사에 따라서 네, 선정이 되셨습니다. 인기상 첫 번째 팀입니다. 네, 자, 이 친구들 오늘 인기상 1을 걸고 나왔죠. 천태만상을 부른 김나경, 김나예 축하합니다. 소감, 소감 한마디. 저희 마지막에 애드리브 같은 거 준비했는데 그것도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많은 무대였거든요. 아 근데 다행히 인기상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수고했습니다. 자 전달하겠습니다. 인기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위원장님께서 네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상 부초 같은 인생의 김화장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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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은 우리 응원단들 같이 오셨죠. 자 시상하겠습니다. 인기상 네 수여해 주시고요.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악녀상이 되겠습니다. 장녀상 두 팀에게는 네, 상금 20만 원이 네, 수여가 되겠습니다. 장녀상 첫 번째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상은 통영시의회 우리 김미옥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팀입니다. 뽀니고를 부른 김상철님 축하합니다. 아유,
가창력이 아주 뛰어나셨고요.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전영수님 축하합니다. 장려상입니다. 상금 20만원입니다. 자, 우수상입니다. 미스미스트롯 경연대회 우수상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야? 필리핀에서 오셨습니다. 어머나를 부른 아니엘 라켈님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나오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특유의 리듬감과 가창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과연 최우수상? 네. 최우수상 시상은? 네, 해주세요. 두루루루루. 멀리서 오셨습니다. 통영고성의 대변인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영예의 제18회 봉숙골 꽃나들이 축제 미스미스터 경연대회 최우수상은요? 우리 유혜진님. 유혜진님 성대모사 저기 우리 내빈들께서 안 보셨거든요. 한 번만 더. 저기 유혜진입니다. 보시면 유혜진이죠. 네, 요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거. 아, 안녕하십니까, 유혜진입니다. 아, 아까 했던 거. 아, 어머나, 너무 많이 들어오셨네요. 사실 인기상을 노렸는데 아직 아. 제가 최우수상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성대모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봐도 알겠죠, 유혜진. 네, 그냥 유혜진입니다, 저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한 번만 더요. 네. 혹시 유혜진보다 잘생겼나요? 아, 그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최우수상입니다.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앵콜! 앵콜 준비됩니까? 여기 앞에 내빈들께서 노래를 못 들으셨거든요. 앵콜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뒤에 참가자분들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서 자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주현미의 야래향을 너무 아름다운 간드러진 목소리로 불러주셨어요. 이 벚꽃과 너무나 어울리는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18회 봉숙골 꽃나들이 축제 미스미스터 경연대회 영예 최우수상 아나운님의 앵콜곡입니다. 박수 주세요. 1절만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통영시에서 또 성실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나운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날 같이 즐겨주세요. 봄처럼 아름답던 날 그날의 날 바라보네. 언제나 내 맘속에 그림처럼 스치는 꽃잎의 향기 같아. 언젠간 잊혀지겠지. 그런 게 인생인 거야. 아련한 기억 속에 그 묻어둔 시처럼 너뿐만 그려지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입상하지 못하셨지만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상은 못하셨지만요, 저희가 또 아차상회로 해서 참가자 모든 분들께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